미래에셋 창업 멤버인 최현만 미래에셋 증권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 신임 회장은 증권과 운용, 생명과 캐피탈 등 계열사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며 25년간 미래에셋에 성장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투자업계에선 처음으로 전문 경영인 회장에 올랐다고 미래에셋은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6년 이후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통합을 진두지휘했고 업계 처음으로 고객 예탁자산 400조 원,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자기자본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앞으로 증권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전문 경영인 출신 회장 체제로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